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 방문, 주 방문, 소자 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녹파주 만드는 방법도 되어 있고, 원문, 도금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함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번역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대 어떤 조리법, 가공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빗기 1. 쌀한 마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팔팔 끓는 물을 적당히 넣어 골고루 반죽하여 식기를 기다린다. 3.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5컵을 함께 넣어 섞는다. 4. 3일이 지난 후 찹쌀 두 마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고 쪄서 식힌다. 5. 식은술밥에 미술에 골고루 넣어 덧술한다. 3일이 지났습니다. 본술은 맵쌀로 빚으면 백파주라고 한다. 6. 술이 완전히 익기를 기다려 다시 찹쌀 5컵으로 죽을 끓인다. 7. 누룩가루 5컵을 함께 넣는다. 어술이 익으면 쓰고 그 향이 아주 진하고 술이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